저 시청 안내서 거기서 보니까 백제를 멸망시킨 배신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삼국사기에서는 영웅처럼 묘사가 돼 있고 너무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흑치장지가. 네. 660년에 백제가 이제 멸망하면서 흑치장지가 두 번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백제사 역사에 있어서 큰 방점을 찍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아주 상반된 그런 평가를 받게 되죠. 예전에 네, 네. 무슨 인생극장이라는 방송 네. 있었는데 네. 순간의 선택으로 네. 완전히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아, 이걸 결심했어? 결심했어. 네, 결심했어. 네. 오늘 흑치상지의 인생극장을 한번 내가 엿봐야 네. 되는 것 같아요. 660년 7월 나당 연합군의 거센 공격 앞에 백제의 수도 사기성이 순식간에 함락된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제 관료들의 선택은 분열과 변절이었다. 신라도 제게 항복을 청하시지요. 부디 백성들을 위해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급기야 의자왕은 최측근 예식진에게 사로잡혀 당나라에 투항하기에 이른다. 옥세를 바쳐 항복을 청하니 부디 연호해 주십시오. 당나라군의 전승 축하연 자리. 멸망한 나라의 군주에게 돌아온 건 굴욕과 멸시. 남겨진 백성들에겐 승자의 횡포와 가진 노략질이 그리고 탈출구 없는 절망만이 주어질 뿐이었다. 자, 의자왕이 항복을 했고 백제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을 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내가 백제 백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우리가 쉽게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좀 생각하기가 참 막막하네요. 이 당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사립과 약탈이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공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지. 저 같으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서워서.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속상하고.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 뛰어난 인재가 나서서 네. 우리를 여기서 좀 구해줬으면 뭐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정말로 평민들은 정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 뭔가 구원해줄 사람. 문제는 말이죠. 지금 지도부라고 하는 귀족 세력이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KBS